제 주위에 보면은 정말로 아기자기하게 대화하는 커플이 한 50커플 중에 한 커플 정도는 있는 걸로 저도 알아요. 선생님, 저는 100커플에 한 커플이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100커플에 하나.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맞아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저절로 오진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요. 일단 새로운 화제가 없단 말이에요, 부부는. 벌써 맞아요. 수십 년 동안 속속들이 서로 알고 어떤 주제를 꺼내도 이미 열 번, 스무 번 무거워. 얘기한 그리고 건데, 무거워요. 예. 근데 그것이 그냥 오진 않고 대화를 발굴을 해야 돼요. 나 오늘 책을 읽었는데 이런 기조를 보고 나뭐 느낌이 왔어랄지 새로 대화 소재를 계속 발굴해야 되고 영화를 보고 그 영화 소재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대화 소재를 발굴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안 한다면은 당연히 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전 처음으로 이 교수님 의견에 살짝 반대표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어요, 선생님. 부부가 그러니까 어떤 걸 발굴을 해서 대화를 서로 하면 너무 좋은데, 상대방이 발굴한 것과 남편이 발굴한 소재와 제가 발굴한 소재가 너무 안 맞는 거죠. 신랑은 골프로 막 둘이 수다를 떨고 같이 TV를 봤으면 하는 게 신랑이고, 저는 또 약간 지금 골프는 또 아니니까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같은 걸 찾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사실 아직까지 저는 선생님, 저 선생님보다 연차가 덜돼 있으니까 부부가. 어렵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부부 간에 부부도 대화를 개발할 때도 상대편이 좋아할 만한 대화를 개발하려고 내가 에너지를 써야죠. 그리고 시간도 써야 되고 비용도 써야 되고. 근데 그런 것을 전혀 비용도 쓰지 않고 시간도 들이지 않으면서 대화가 왜안 될까?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말이 없을까? 하면은 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반성 모드. 주로 반성. 부모님이 대화를 많이 하고 꺼내 말아 이렇게 하는데 신랑이 대화가 없잖아요. 반응이 없고 그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신랑이 하고 싶은 대화는 윤프로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윤프로가 하고 싶은 대화에 신랑이 어떤 반응을 해서 좋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싸움이 되기는 하고 그럴 때는 차라리 입을 닫고 그냥 듣고 나는 관심 없으니까 한 귀로 흘리고 이게 더 평화로운 거를 그게 한 거죠. 남자들의 입장일까요? 네. 하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적어도 평화를 지켜야지 계속 대화하다가 서로 대화가 안 맞아서 싸움이 되는 거를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갑자기 두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 보니까 제가 점점 작아지면서 어디로 사라져야 될것 아내는 햇빛이 쨍쨍 비치고 휴일날 정말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할 그런 날에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싸움을 피해야죠. 선생님, 그때예요. 여자들은 그때, 오늘 좀 차분한 것 같고, 대화 좀 해볼까? 이 사람이랑? 그 마음은 그때 먹는 거죠. 남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당신 이리 와봐요. 여기 앉아봐요. 저랑 대화 좀 해요. 이때가 제일 무서워. 나할 얘기 없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싸움이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여기.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상대방은 못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남편들은 못 느껴지는 것 같은데 늘 마음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남자들의 삶이 훨씬 더 힘들다고 느껴지거든요. 가장의 무게라든가 그런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평생 짊어지고 살잖아요. 전 진짜 못되게도 신랑 젊었을 때 그랬어요. 당신이 나랑 결혼을 안 했어도 당신은 그 직장을 열심히 다녔을 거고 나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닐 거라는 얘기를 늘 공격했어요. 근데 나이를 들고 보니까 아니 그 싫어도 좋아도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직장을 다니면서 그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편의 몫이 얼마나 큰가를 나이가 드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감사해하고 늘 고생한다고 해주고 하는데 그거는 마음 안에 있고요. 겉으로 표현은 가끔씩 상대방을 공격하고 찌르고 많겠죠, 그런 그렇지. 게? 얼마 만에 만난 휴가인데 왜 당신 나하고 대화도 안 해주냐? 왜 나가서 외출을 해서 좀그 좋은 시간을 보내주지 않고 집에만 있냐? 리모컨만 들고 있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요거는, 아니요, 선생님 아직 저희 중에 젊으셔서 그런가. 그 시기는 지났어요, 요즘 그 되면. 시기는 지났으니까 좋겠습니다. 그것도 선생님, 이 부부가 팔팔할 때 어딘가 가자고 와이프들이 쫄라대는 거지.
50이 넘어가면 신랑하고 노는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훨씬 재밌을 나이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어딘가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찾죠. 반드시 찾죠. 구하지 네, 않고 네, 찾아요. 뭐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걸로 네, 차 마시면서 네.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풀어. 남자분은 네. 또 남자도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집에서 구박받고 네. 대화를 해봐야 내가 맨날 나만 죄인 되고 그러면 이제 나가서 술 마시면서 푸는 거죠. 선생님은 뭘로 찾으십니까? 방금 선생님 거 맞아요. 그거 여자들은 그리고 춤으로도 사실... 풀기도 하고 춤추는 시간 동안은 네. 나의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그걸로 좀 나를 위로를 받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랑이랑 점심을 정말 괜찮은 음식을 먹으면 수다도 막 떨면서 여자들은 그 맛있는 음식과 함께 그 자리를 즐기고 싶은데 안 오잖아요. 내가 뭘 던지면 상대방에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신랑 말고 친구가 앉아있으면 얼마나 그 행복과 기쁨이 배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걸 택하죠,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홍 교수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남자나 여자나 네. 마찬가지죠. 뭐. 아내한테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딴 데서 당연히 찾게 되겠죠. 내 인생이 오늘도 계속 하루씩 소모되고 가는데 네. 그것을 뭐 자기 배우자만 바라보게 하다가 네. 그 시간을 보내기는 싫겠죠. 저는 뭐 취미생활을 통해서 네. 약간의 어떤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웠던 때가 있었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나한테는 애인 같은 그런 네. 경우였어요. 공감할 수 있어요. 네. 사람이 사는데 나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취미는 쌤 정말 중요한 쌤 말씀하신 진짜 애인과도 같은 게 취미인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데는 취미만큼 쌤 중요한 게 네, 없다는 네, 생각 네. 저도 쌤 공감해요. 홍 교수님의 취미 생활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애인이 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은 커플 댄스를 하고 네, 있는데 네. 커플 댄스는 이건 뭐 애인이라고 해도 되죠. 왜냐하면은 네. 살아있는 상대편이 있으니까요. 애인이 한 10명은 되는 거네요. 아니죠. 더 되죠. 매번 출 때마다 선생님 그 회원들이 계속 그죠? 선생님 파트너 네네. 체인지가 되는데 10 곱하기 5 정도 되네요. 네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좀 나쁜 의미의 네, 그런 애인이 네네. 아니고요. 네, 맞아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고 공감해주는 뭐 그런 어떤 존재라는 네, 의미에서 네. 커플 댄스를 추면은 뭐 길어도 한 10분 탱고는 이제 네. 세 곡을 추니까 보통 한 10분 쳐요. 네, 네. 그냥 다른 살사 댄스 같으면 대개 한 3분 정도 추는데 그 3분 동안은 상대편이 뭐 내가 사귀는 애인이라서가 아니라 춤추는 상대편으로서 나를 주목해주고 나의 어떤 리드에 신경을 이렇게 집중해주고 네. 하는 그런 점에서는 뭐 웬만한 애인 이상이죠. 그 3분 동안은. 제가 공감하는 게 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아내한테 구박을 받고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집에서.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잠깐 나왔는데 네. 내가 갈 곳이 어디였냐면 네. 커플 댄스 하는 곳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3분 동안 한 곡을 추는데 네. 이 여성분이 네. 굉장히 나에게 만족을 하고 네. 행복한 표정을 짓고 네. 나한테 따뜻한 인사를 나눌 때 그 네. 3분이 네. 3시간의 고통을 네. 치료해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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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죠. 남자는 그게 애인이 아니잖아요. 네. 3분이 네. 애인이라고 네. 또 여자들이 우기면 네. 근데 또 3시간 동안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위안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은 정말 괴로워서 술만 먹겠죠. 네, 네. 그런데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커플 댄스에서 상대가 같이 이 숨을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교수님 아까 말씀처럼 취미는 사람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이 뜨거운 취미들은 충분히 선생님 그 목소리 해주지 않을까요? 네, 네. 네. 그러면요. 이제 그 취미가 저희를 위로해 주는 것은 네. 취미는 절대로 저를 추궁하지 않아요. 네. 너 왜 이랬어? 네. 왜 그렇게? 네. 왜 저렇게? 절대로 추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찾아갔을 때 한 번도 싫은 표정을 짓지 네. 않아요. 네. 네. 근데 이 두 가지 점이 저는 우리가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웬만하면 그냥 그래 당신 왔어 네. 그래 이리 와 가까이 앉아 뭐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비판하거나 딴지 걸지 않고 그랬구나 그랬어 아 그랬네 이런 정도는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취미가 우리한테 해주는 것이거든요. 네, 네. 취미를 해주는데 사모님은 절대 해주지 않는군요. 사모님이 그렇게만 해줘도 네, 네. 내가 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죠. 희망사항이 있다라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우리는 상대편의 결점을 기어코 뜯어 고치고 그래서 완성시켜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해 주려고 네. 보통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욕심이 끝이 없는데 네. 이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서 혈기 왕성해서 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이 네. 많아요. 네. 바빠요. 그럴 때는 그거 가지고 구박을 하고 이 사람 나중에 힘이 없고 네. 아파 네. 집에 들어와. 그럼 이제 귀찮다고 또 구박을 하고 네. 네.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결국. 선생님, 저희 셋 중에 선생님이 마음 안에 화가 아직 많아 보이는데 아직 젊으셔서 그런가 봅니다. 네, 저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미국의 어떤 뭐 심리학자가 부부생활에 관한 이제 책 쓰고 한국에 네. 번역된 것이 있는데 그 서문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주 바람직한 부부생활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서 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케이스를 한번 알고 싶어서 자기 생각에 가장 원만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를 10명을 골라서 네. 인터뷰를 하려고 연락을 했대요. 네. 그런데 한 명은 우리 지금 이혼 소송 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 인터뷰를 하겠냐. 두 번째, 세상에 딴 사람들을 만큼 나는 행복하지 않다. 겉보기는 어떨지 몰라도 네.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인터뷰를 할 네. 생각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부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또 한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열 부부 중에서 네. 자기가 몇 커플이나 실제로 네. 커플 중에 인터뷰를 응해준 사람은 단 한 커플밖에 없었대요. 네네. 겉보기에는 좋아도 네. 내면은 약간의 뭔가 좀 트러블과 어떤 그 좀 안 좋은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네. 것 때문에 자책할 필요는 없고 이 문제를 조금만의 어떤 그 노력과 지혜로 분명히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정외신이라는 네. 이제 정신과 의사가 계신데 그분이 첫 결혼에서는 이제 뭐 실패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첫 남편하고는 결국은 헤어졌어요. 네, 네. 조정을 충분히 못했어요. 정신과 의사신데도 네네. 상담을 전공하는 의사신데도 네네. 그리고 다른 분하고 결혼했는데 그 다른 남자분도 한번 이제 이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도 말하자면은 뭔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된 거잖아. 네네, 그렇죠. 이 여자분도 잘해보려고 했겠죠. 네네. 정신과 의사인데 근데 안 됐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지금은 제 생각에 한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부부보다도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고 있는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라고 하냐면은 이분이 이제 뭐 상담도 하고 강연도 하고 바쁘게 낮 동안 생활하다가 이 여자 의사 네, 부분이 네.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거래요. 네. 빨리 가서 남편을 만나야겠다. 아, 왜 이렇게 도로가 막히지? 아, 빨리 가서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을 1년 365일 하면서 산대요. 집에 가면은 남편도 자기를 그런 식으로 반겨준대요. 당신 왜 이제 왔어? 아, 이제 왔구나. 아, 그래. 너무 반가워. 그래. 어서 와. 이리 와. 우쭈쭈 하는 식으로 365일 산대요. 그분들이 다 첫 번 결혼에서는 네, 네. 원망하지 못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결혼에서 성공했잖아요. 네. 어떻게 성공했냐고요? 상대편을 100%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뭐
정여신 씨라고 아무리 뭐 정신과 의사지만 그 사람이 완전한 여자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나이 들 때 주름상 생길 것이고요. 그 사람도 희로애락이 있어서 화낼 때가 있고 짜증 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뭐 남자들이 뭐 거기서 거기죠. 그렇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너는 어쩌면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러니 어쩌니 뭐 얼굴 긴 사람은 아 길어서 좋다. 네. 둥근 사람은 아 둥글어서 이쁘다. 또 성격이 좀 모난 사람은 그래 너 개성이 있구나. 그래 뭐 나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성질 좀 부려. 그래서 화가 풀린다면은 뭐 얼마나 다행이니. 그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받들어주면은 상대편이 나를 비슷한 식으로 거울처럼 반사해 줄 거 아니에요. 오,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인정해 주네. 아니, 나 태어나서 엄마 말고 나를 이렇게까지 위해 준 사람, 네. 진심으로 위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 내가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래, 최소한 웃어는 줘야지. 다정한 말은 해줘야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집안일을 뭘 해줘야지.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고 그립고 한 사람이 서로가 됐던 거예요. 아, 네네. 예. 저는 그런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사모님과 부모님 네. 사이에 네. 선생님 언젠가는 그렇게 되시겠군요, 선생님. 예, 예. 꼭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덕담 한 말씀 주세요. 덕담이요? 제가 덕담을 할 입장은 못 될 것 같고. 그것이 덕담이에요. 늘 부끄럽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저는 아직도 분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 선생님 박수. 네. 언젠가 조금 더 행복하고 원만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